낚시를 하려면. 봐라, 쓰레기 같은 인간. 여기서 설계를 했으니. 안녕하십니까, 토베이입니다. 제가 오늘 보여드릴 샘플은 볼리베어가 아니고 탑샤코 보여드릴 건데, 제가 샤코를 하다가 분신 트릭에 대해서 몇 가지 예전에 연구를 했던 게 있는데, 근데 이번에 신스킬이 나오면서 귀환 모션이 바뀌었죠. 그 귀환 모션을 이용해서 분신 낚시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룬은 요즘 자주 드는 룬 유성을 들고 왔고요. 가보도록 합시다. 출발. 근데 이게 유성 샤코가 이게 왜 좋냐면은, 이게 어떤 챔프가 와도 이렇게 반반은 갈 수가 있어서, 감정 같은 경우는 활용하기가 워낙 힘들어서 요즘 잘 안 드는 추세이긴 한데, 그리고 지배 쪽을 제가 감전 때문에 드는데 지배 쪽 밑에는 쓸만한 게 없어요. 그리고 요즘 영리함 잘 안 듭니다. 영리함이, 제가 무조건 영리함만 들었었는데 이게 벨트가 나왔을 때 그제서야 효율이 좋은 그런 룬이잖아요. 안녕하십니까? 전대 맞으세요? 던지나게 한다. 어? 저게 안 걸리네? 아! 어이, 거의 조절하는 거 보소. 어? 이걸 안 걸린다고? 이건 걸리지. 아! 이 건방진 녀석이. 실드 빼, 자식. 이게 실드를 빼주는 작업이 은근히 중요한 게 뭐냐면, 일방적으로 막 치고 빠지고 하기가 힘들어요. 상대도 테리구나. 어? 자꾸 살살 갈가먹는데 이 빠지면 이들이 나도 이랬으면 그만이에요. 어? 어? 와, 나 미니언한테 썼어. 포샷 4개 뭐야, 실화야? 아, 에어본 딱 씹으면서 좋았는데. 아, 자식아. 아, 왜 손해 같지? 손해 같은 게 아닙니다. 10손해예요. 아, 짜증난다. 첫 판이라 그런가? 아, 편안. 빡세겠구만. 렌즈라니 실합니까 이거? 거리 조절하는 거 보소. 아, 레벨. 내 리본 상대로는 박스 선발할 수밖에 없어요. 이거 하세요. 이 선발하면은 실드에 다 막혀서. 아, 풀감은 벌써 25%네. 제어가들을 몇 개씩 들고 오는 거야, 얘는. 계속 깔짝깔짝 해가지고 리드 봅시다. 뭐? 들어오냐? 이걸 들어온다고? 안녕하세요. 어머, 친구 왔네.
오이? 실드 안 쓰냐? 어? 이걸 덤빈다고? 카텍은 손이 풀렸기 때문에 너는 뒤졌습니다. 하나 더? 안 되네. 박스 못 써서 못 오죠 이제? 뭐야?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? 야, 저기요? 왜 저러지? 아니 저거 올라프 잡느라 공킨 거 같은데? 헤르메스? 한번 해볼까? 잘 봐요. 자, 여기서 귀환 딱 누르면 이렇게 모션이 취해진단 말이에요. 오? 아씨 안 돼. 끝까지 안 때리네. 뭔가 쟤도 때리면서 뭔가 잘못되면 느낀 거야. 메롱 뭐 쏴보실? 두 번 돌리면? 돌려 돌려 먹으러 와. 그렇지. 그렇지. 이번에는 제대로 날렸다. 어이? 아니 죽은 애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? 왜 저기서 나가는 거야? 자, 뭐가지 아시죠? 평소대로 갑니다. 예, 평소대로예요. 굉장히 역겹게 갈 겁니다. 와봐, 니 아무것도 못하잖아. 뭐 하세요? 예, 좀 설계 좀 해볼까? 가끔. 피를 좀 까놔야 됩니다. 낚시를 하려면. 봐라, 쓰레기 같은 인간. 여기서 설계를 했습니까? 다 속았지로. 엥? 미쳤다. 아, 이게 분신 저렇게 모션을 취하니까 속을 수밖에 없다니까요. 안 돼! 분량 한번 볼까? 어허, 만만치 않구만. 아무튼 이 스킨을 쓰게 되면 이제 귀한 모션이 바뀌어가지고 분신도 그걸 따라한단 말이죠. 그걸로 한번 재미를 봤습니다. 아무튼 오늘의 샷건은 여기까지. 빠이.